이 영상은 35살 대한민국 여성이 꿈을 이루기 위해 철거, 목수, 타일, 설비, 미장, 페인트, 바닥 시공 등 모든 것을 해보며 인테리어 사업에 난생 처음 도전하는 영상입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인생 걸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현장직 일들. 과연 소정인 생활비라도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정 디자인 소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비, 목공, 타일 등 기초 공사들을 끝내고 드디어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퍼티칠과 비닐을 쳐준 후 2차 퍼티칠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 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오고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데 오픈 날짜는 다가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 마음속 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슬펐지만 저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짜장면을 먹으러 와서 오직 떡볶이 가게를 어떻게 예쁘게 꾸밀지 생각했습니다. 먹는 모습이 어쩐지 다이슨 청소기 마냥 흡입을 하는 모습. 비가 그친 뒤 페인트 작업은 약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사포질을 위해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이 방진복은 철물점에 가면 현재 시세로 약 3,000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며 부직포 재질입니다. 원피스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옷 위에 입어줍니다. 가루가 많이 날릴 것 같아 마스크도 써줬는데 정말 온갖 가루가 눈, 코, 입, 귀,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 다 들어와서 나중에는 산업용 마스크를 써주게 됩니다. 장갑도 야무지게 착용해줍니다. 그리고 핫 아이템인 사포를 들고 갈아주기 시작합니다. 사포질은 먼저 거친 것으로 갈아줍니다. 영어로는 sanding paper, sanding은 모래, 모래로 갈다는 뜻이 있습니다. 번호가 높을수록 고운 입자로, 거친 것은 때밀이 할 때 이태리 타올, 부드러운 것은 손수건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방짜리로 거칠게 갈아주고 나중엔 300방짜리로 곱게 갈아주는데 솔직히 작은 면들만 해보고 조금 만만하게 봤다가 아주 손목, 무릎도 같이 갈아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페인트 색상을 골라줍니다. 주황빛이 도는 분홍색이 아주 많았습니다. 선택한 색상은 코랄 핑크인데 노란색 조명을 함께 사용해 분홍에 좀 더 가까운 색으로 선택하고 수성이기 때문에 물과 섞어 사용해줍니다. 첫 번째 롤러가 벽에 닿으면서 변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표면은 신선하고 생생한 색상으로 빠르게 바뀌었고 롤러와 붓을 사용하여 두 번씩 겹쳐 칠해주고 구석진 곳이나 빈 곳은 칠이 어려워 전동 페인트 스프레이를 사용해줍니다. 무선이라 휴대성은 좋지만 배터리로 사용하는 장비라 무겁기도 하고 충전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칠하기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아 보조로만 사용해주었습니다. 댓글에서 비오는 날에 페인트 칠하면 안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습도가 높아 잘 안 마르기 때문에 바짝 마를 수 있는 날씨가 더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페인트 시공을 하면서 직접 한다고 하니 유진 점주님께서도 도와주셨는데 알고 보니 한 살 많은 사장님이셨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저기 말 놓을까?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친구 먹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페인트 칠도 알려드리고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롤러도 챙겨드리고 이후에도 많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이번에 페인트 시공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꼭 피드백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전문가분들을 더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면서 꼭 함께 작업하기로 다짐해봅니다. 다음은 주방 직기류들이 도착하고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위해 가스관 시공도 했습니다. 이분은 가스기능사 천 기사님. 현장에서 바로 가스관을 뚝딱 만들어내셨는데 신기했습니다. 이 신기한 기계는 가스관의 연결을 위해 나사산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노련하게 장비를 다루는 것을 보니 짬밥이 느껴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배웠나 싶을 정도로 숙련된 솜씨를 보여주는 사장님. 다음에 가스관 설치할 일 있으면 요청드리기 위해 조심스럽게 사전 섭외를 시도해봅니다. 현장에서 다 만드시나 보네요. 당연하죠. 현장에서 다 만들어야죠. 이게 사전 제작이 안 되니까. 아, CNC 그거 같다. 선반요? 선반. 비슷한 개념이죠. 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간택기나 가스 관련해서 모르는 것들도 이것저것 엄청 많이 물어보았는데 잘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베테랑이 되어야겠다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가스를 직접 사용하실 점주님께도 사용법을 잘 알려주셔서 좀 더 안심이 됐습니다. 이날은 주변을 가려둔 곳이 닫혀있어 간식을 사왔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초췌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니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로 하였는데 인테리어를 해서 좋은 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이 높아지고 만들어내야 하니 창의력과 관찰력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여서 뭘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사실 맛있는 걸 먹어서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맞춤 제작한 후드와 덕트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코어 벽도 뚫고 덕트는 길이에 따라 자르고 붙여 현장에서 만들어줍니다. 실리콘과 테이프를 사용해 연결이 되었고 후드는 크기가 커서 여러 명이 동시에 함께 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틈새마다 실리콘을 싸주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현장에 공급하는 것도 저의 일이었습니다. 화물 크기가 되게 천만한데. 택배 화물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모든 것이 도면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뿌듯하면서도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샌딩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마음가짐을 위해 운동화 끈을 두 번 묶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얼굴이 쫄리지만 숨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방진복에 몸을 구겨넣고 가루들이 못 들어오도록 빈틈없이 만들어주면 샌딩 작업 막노동룩이 완성됩니다. 아참, 핫핑크에 고무장갑까지 껴주면 엘레강스한 고급 잡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샌딩기를 사용하여 2차 퍼티한 가벽들을 갈아주었습니다. 핸디코트라는 부드러운 퍼티를 발라주어 아주 잘 갈리는데 매끈한 면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분진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를 꼭 쓰고 작업해야 합니다. 잠깐 작업이 길어져 고양이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하고 집에 계시니 어머니께서 우울증이 오실 뻔하셔서 고양이 키우고 싶다 노래를 부르시길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키우는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아 데려왔습니다. 왜 이제 키웠 싶을 정도로 매우 귀여운데 요즘 부쩍 자라서 뒤통수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여백에 페인트를 발라줍니다. 고객님인 유진 사장님과 사장님 친구분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분이셨었는데 작업에 참여를 하시더니 많이 내려놓으신 모습입니다. 틈새마다 실리콘으로 채워주며 마무리했습니다. 페인트를 완성한 모습입니다. 바닥 깔기용 테트리스. 페인트를 완성하고 스케줄 조정에 실패해 가구들이 먼저 와버려서 바닥을 깔기 위해 한쪽에 모아두었는데 테트리스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제 바닥 시공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에폭시 시공을 제안드렸는데 사장님 원픽 콩자갈으로 하게 되어 콩자갈과 어울리게 하다보니 고급스러운 느낌을 위해 간접 조명을 설치해주었습니다. 콩자갈은 자갈들을 산처럼 쌓아두고 콩자갈용 에폭시 주재와 경화제를 희석하여 준비해줍니다. 30초 더 져라. 더 져라 이제. 네. 이러셔도 돼요. 같이 하실까요? 아, 너가 지긋지긋하네. 이거 깔고 나온 거지. 안에 못 들어가겠네. 네. 그렇죠. 재밌겠네. 재미나게 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청소를 깔끔하게 마치고 프라이머 도포 후 바로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콩자갈 에폭시 시공을 하였습니다. 콩자갈 에폭시 시공은 자연에서 채취한 자연석을 콩자갈 전용 에폭시 수지와 혼합하여 바닥에 도포하는 시공법입니다. 지금 여기에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새내기 건축과 소정과 개업 예정인 초보 사장님 유진이 바닥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콩자갈 바닥 시공은 매우 세밀한 작업을 요구하는데 저와 유진 사장님이 서로 협력하여 바닥 시공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노하우로 바닥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몸으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작업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밭갈듯이 자갈들을 펴지게 해준 후 누름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저러다 개업도 전에 골병 나실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힘들었습니다. 자갈은 이렇게 위쪽을 화산 분출구 모양으로 해주고 움푹 파인 곳에 희석한 에폭시를 부어줍니다. 다음은 누름 작업을 하는데 콩자갈이 바닥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밀어줍니다. 이때 적당한 압력으로 누르고 밀어줘야 바닥면에 콩자갈이 박히고 바닥이 평평해집니다. 여기서 에폭시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물과 날씨 변화에 잘 견디고 빨리 굳으며 접착력이 강해서 접착제, 강화 플라스틱, 보호용 코팅, 어떤 형체를 만드는 주물 등에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우 빠르게 경화되는데 주재와 경화제 둘 다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예전에 도배풀들은 옷에 묻어도 지워졌지만 에폭시는 코팅이 되어 절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허리를 펴주긴 했지만 매우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 큰일났다. 왜? 아 씨. 뜬금없네. 아 진짜 큰일났다. 야, 깎아 지금 샀다가 또 세고 있네. 그러니까. 부럽다. 이게 뭐지? 맨스. 손에 안 묶게 했는데. 든든하다. 이게 그거랑 아까 어. 두 가지 합치더라. 아, 주제랑 열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열나면서 부럽네. 콩자갈 깔기 실패.